와, 진짜 무슨 전교 1등이 전교 1등이 제일 힘들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냐, 지금 다저스는 LA로 돌아와서 쉬고 있고요. 원래는 그 다저스 원래 스케줄이 일단은 LA로 돌아와서 그 5차전을 하기로 했던 그 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저스는 원래 그 계획된 대로 좀 쉬고 있는 거고요. 그렇고요. 오늘 네 이제 포스트 시즌 지금 라운드가 이렇게 끝났어요. 그 전체 그 포스트 시즌 지금 클린치가 아직 여기에 안 끝났는데 한번 그냥 디비전 시리즈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결산을 좀 해볼게요. 여기서 박스 스코어는 뭐볼 필요 없고 일단 이 시리즈 대진표 이것만 보면 되겠죠. 어차피 지금 디비전 시리즈 총 결산이니까. 그래서 자 이제 총 결산. 아직 지금 경기가 끝난 직후라서 지금 저기 레드삭스하고 양키스 대진에는 지금 레드삭스 표가 안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그냥 여기서 이대로 좀 얘기를 할게요. 내셔널리그 1등이었던 미러키 브루어스는 뭐좀 손쉽게 시리즈를 끝냈고요. 그리고 다저스가 역시 예상대로 한 경기 정도 지긴 했는데 예상대로 다저스는 브레이브스를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내셔널리그도 그렇고 아메리칸 리그도 그렇고 각각 리그별로 1번 시드 팀하고 2번 시드 팀뭐 예상대로 올라온 것 같네요. 내셔널리그는 예상대로 올라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상대로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내셔널리그도 그렇고 아메리칸 리그도 그렇고 이 3번 시드 팀들 있잖아요. 디비전 시리즈 3번 시드 팀들이 와일드카드보다도 전력이 약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오클랜드 에이스는 뭐 예상대로 이 포스트 시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오클랜드 에이스는 애틀랜틱스 얘네들은 항상 이 머니볼 야구를 통해서 빌리빈 단장의 그 머니볼 야구가 정규 시즌용이 항상 이 정규 시즌 덱인데 이게 포스트 시즌에서 안 먹힌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포스트 시즌에 첫 나오던 양키스야. 그렇구요. 그리고 레드삭스하고 양키스가 디비전 시리즈에서 붙었던 건 이번이 처음이었잖아요. 왜냐면 그 전에 붙었던 적은 그때는 와일드카드가 한 팀이었을 시절이고, 그리고 그때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원래 와일드카드는 리그 1위하고 붙는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예외 조항으로 리그 1위하고 와일드카드가 같은 지구일 경우에는 리그 1위는 그 3번 시드랑 붙고, 그리고 와일드카드는 2번 시드랑 붙는다. 약간 그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디비전 시리즈에서는 못 붙고 챔피언십 시리즈를 가야지 붙었었어요. 레드삭스하고 양키스는. 근데 이번에 와 디비전 시리즈에서 되게 그냥 물론 시리즈 스코어는 3대1, 그리고 어제 3차전에서 너무 압도적인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야 끝날 때까지 나름 그 살떨리는 결과였고요. 그 뭐냐 하여간 살떨리는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오히려 이 내셔널 리그도 그렇고 아메리칸 리그도 그렇고 2번 시드하고 3번 시드의 대결은 좀 예상했던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전력차가 워낙에 좀 컸어요. 다저스하고 브레이브스도 이게 승률차는 별로 없었는데 전력차가 컸고요. 애스트로스하고 인디언스는 정규 시즌 성적도 그렇고 전력차도 그렇고 너무 컸어. 그래서 전력에서 앞섰던 팀들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지금 이번 디비전 시리즈는 아무래도
전력차가 큰 팀들끼리의 대결이었고, 그러니까 레드삭스하고 양키스 빼고는 이 시리즈를 오늘 끝났던 시리즈를 빼고는 나머지 시리즈들은 다 전력차가 좀 컸어요. 전력차가 좀 커가지고 그냥 예상했던 대로 올라왔던 것 같고요. 작년에는 애스트로스하고 양키스가 붙었는데 이번에는 레드삭스하고 애스트로스가 붙네. 굉장히 약간 이쪽이 진짜 약간 좀 살떨리는 시리즈가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양키스가 떨어지게 되면서 양키스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내셔널 리그 팀은 월드 시리즈에 올라가더라도 홈 어드밴티지는 사라지게 됐어요. 이래하여 이제 아메리칸 리그 팀은 월드 시리즈 홈 어드밴티지를 갖고 가게 됐고요. 전부 다 이제 디비전 챔피언만 남았기 때문에 월드 시리즈 홈 어드밴티지를 갖고 가게 됐어요. 그러하고요. 그래서 브루어스하고 다저스가 이제 애스트로스보다도 승률이 밀리잖아요. 이제 월드 시리즈 홈 어드밴티지는 사라졌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제 지금 챔피언십 시리즈 레드삭스하고 애스트로스가 붙게 됐는데, 물론 이쪽이 아메리칸 리그 쪽이 지금 하루 늦게 시작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레드삭스가요, 지금 막 1차전하고 4차전에 선발 두 번씩 쓰고, 좀 약간 전력 소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력 소모가 좀 있어서, 일단은, 네, 일단은 좀 약간 그 전력 소모가 좀 컸기 때문에, 에스트로스가 3차전에서 끝냈잖아요. 어저께 3차전에서 끝냈기 때문에 단 하루의 차이긴 한데, 근데 이 전력 소모라는 게좀 컸어요. 대신에 레드삭스는 선발들이 무리는 안 했는데 두번 던진 애들 있죠. 참 이게 약간 좀 아리송하고요. 좀 아리송하고 그 이제 이들의 결과를 좀알 수가 없게 됐고요. 근데 내셔널 리그에서는요, 지금 브루어스는 3경기에 끝냈고, 대신에 밀워키 브루어스 얘네들은 이제 선발보다는 불펜의 의존도가 좀 많고, 다저스는 선발 야구, 다저스는 선발하고 타선이었던 것 같아요. 불펜이 조금 이제 막판에 불안하기는 해, 좀 밀워키 브루어스에 비해서 불펜이 좀 약하긴 한데, 문제는 다저스도 이 불펜에 있어서 일단은 켄리 젠슨이 컨디션 회복을 했어요. 젠슨이 컨디션을 회복을 했다는 점. 그리고 그 3차전에서 워커 뷸러가 좀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거. 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고 큰 경기 경험. 큰 경기 경험에서는 브루어스보단 다저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내셔널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다저스가 시리즈를 이길 것 같고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4차전에서 끝날 것 같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5차전에서 다저스가 끝낼 것 같아요. 한 5차전쯤에서 다저스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6차전 이후로 가면 브루어스가 올라갈 것 같고, 다저스가 5차전쯤에서 끝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얘네가 좀 모를 것 같아요. 얘네가 좀 지금 모를 것 같은데, 일단은 선발의 무게에서는 벌렌더하고 카이클이 있죠. 애스트로스에는 벌렌더, 게리콜, 카이클 얘네가 그 있고, 일단은 그세 명으로도 충분히 앞서 있고, 레드삭스에는 크리스 세일하고 릭 포첼로, 그리고 2차전에 나왔던 데이비드 프라이스는 결국 이제 앞으로 포스트 시즌에서 선발로 안 쓰겠다, 감독이 폭탄 선언을 해버렸죠. 지금 데이비드 프라이스가 문제예요. 그 포스트 시즌 그 선발 등판에서 10전 전패예요. 프라이스가 사이 영상까지 받았던 애인데 포스트 시즌에선 10전 전패야. 그래가지고 그
프라이스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가 그게 약간 좀 관건이 될것 같고요. 참, 이 챔피언십 시리즈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시리즈는 좀 재밌을 것 같고, 나름 좀 재밌는 시리즈가 될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그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제가 디비전 시리즈를 제가 좀풀 스케줄로 중계를 못했어요. 좀 류현진 선수 경기 중계 겨우 하고 컷쇼 선발 경기 때는 제가 트레저 아일랜드 페스티벌 가느라 제가 거기서 중계를 못했고 좀 그리고 그거 갔다 온 다음에 제가 좀 몸이 아파가지고 몸살 때문에 좀 아파서 좀 디비전 시리즈는 좀 정상적인 중계를 못했는데 모르겠어. 챔피언스 지금 저도 지금 약간 지금 약간 손이 지금 막 손이 지금 막좀막힘 떨어지고 막 신경이 좀막막 약간 마비 증세가 오고 막 그러긴 하는데 일단 챔피언십 시리즈 때는 제가 가급적 제 컨디션이 닿는 대로 한번 중계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어차피 뭐 오전 그 점심 때쯤엔 다 끝날 거니까 이제 하루에 두 경기밖에 안 하니까 챔피언십 시리즈부터는 그래서 중계할 거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냐 리그의 1번 시드하고 2번 시드끼리 붙게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올라올 팀들이 올라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올라올 팀들이 올라왔고 하여간 챔피언십 시리즈 뭐좀 재밌게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도 그렇고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도 그렇고 싱겁게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싱겁게 끝날 것 같진 않고 과연 결과 한번 지켜봐야죠. 자 그러면 오늘은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도 저녁에 제가 판교 스케줄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오늘 밤 토크 방송은 제가 컨디션 봐서 할게요. 컨디션 봐서 하고 만약에 좀 컨디션이 좀 그렇다 싶으면 그냥 판교에서 그냥 그 카페에 들어가서 야외 방송을 대체할 수도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다음 방송에서 만날게요. 내일 아침 방송 없구나. 오늘 밤에 방송해야 되겠구나. 내일 아침에 방송이 없겠네요. 내일 디비전 시리즈가 다 끝나버려가지고. 원래 내일이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그 5차전이 예정됐던 날이었죠. 그래서 내일은 아마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아마 내일은 하루 경기가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밤에 제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방송을 켤게요. 자, 여러분들, 그럼 이따가 봐요.